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에 박재영입니다. 오늘 9월 16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는 시장입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시장 막판에 조금씩 이제 하락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2차전지 쪽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전기차가 좀 강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LG 화학의 분사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화학과 배터리 사업 이제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시장이 1시 반 이후부터 조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뉴스들이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또 하나의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투자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2433포인트, 24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역시나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부담감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딱요 1시 20분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 26분부터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270 종목으로 하락 종목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하락 종목이 580 종목이고요. 코스닥도 뭐 비슷한 시간에 1시 20분경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상승 종목 수400 종목, 하락 종목 수800 종목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905포인트까지 올라갔었네요. 9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닥 지수도 마디 지수에 대한 부담감, 900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열심히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는데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쓸쓸히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요걸 한번 좀 보죠. 코스피 지수는 어떤 수급 주체가 요 시간이죠? 1시 20분부터 팔기 시작했는가? 아, 코스닥이네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 20분부터 누가 팔기 시작했는데 누굴까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을 뭐 크게 줄이진 않은 것 같고. 기관도 이렇게 밀릴 때부터 사들어왔습니다. 개인도 사들어왔고요. 기관이 이 시간부터 쭉 팔고 있네요. 기관이 쭉 팔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은 뭐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는지 오늘 마감 시황 때 김민희 차장과 한번 이야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때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팔았는데 기관은 뭘 팔았나 한번 살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둘다 팔면서 1시 20분부터 우리 시장은 조정받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제가 봤던 보고서 중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메릴린치에서 하는 설문조사인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술주가 많이 오른 이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개인들은 뭐 좋게 생각하니까 주식을 많이 샀겠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조사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커졌다.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확대하고, 위험하긴 한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 업종 계속 이제 사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압축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사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형주와 가치주의 비중도 상향하고 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금융. 아이고.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다 좋게 보는 건 아니다. 가치주라고 많이 빠졌다고 다 좋게 보는 건 아니다. 금융, 에너지 업종은 비선호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백신이 나올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그 시기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아마도 가치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성장주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매니저의 기술주 경계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서 51선 상회하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선을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한 기업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무 쏠림 현상이 기술주에 만연하다. 이런 것들도 경계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오늘 뭐 우리 시장도 IT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제 반등했었던 미국의 나스닥, 오늘 시장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요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보시면 초심자의 행운 초심자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들도 지금 방송에 들어와서 채팅 열심히 하고 계신데 초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 보고 새로운 것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스펙이 열풍입니다. 스펙 시장이 열풍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뱅사원은 스펙이 뭔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스펙 지금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뭐 빅히트, 뭐 최근에는 이제 카뱅 상장,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 뜨겁고 공모주 시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미국도 지금 이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IPO 시장에서 미국은 스펙 시장으로 열기가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스펙이 뭐냐? 스펙은 이제 합병. 합병을 전제로 해서 상장을 해놓은 겁니다. 뭐 교보 스펙, 뭐 대신 스펙, 키움 스펙 이렇게 해서 상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스펙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이제 스펙들은 이제 상장할 회사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스펙과 상장할 회사를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스펙은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기업 공개가 되는 거죠. IPO를 통하지 않고. 나스닥에서는 IPO에서 기업 공개에서 스펙으로 에너지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버진 갤럭틱, 리페어, 드래프트 킹스 이런 이 업체들이, 니콜라도, 우리가 잘 아는 니콜라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좋으면서, 생각보다 주가가 좋으면서 지금 스펙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스펙은 이제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하는 시기가 두 번 정도 있어요. 어디냐? 합병 대상 기업을 발표했을 때. 이 스펙이 합병 대상 기업을 발표해서 합병할 것이야 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면 그때 주가가 한번 확 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합병해서 상장했을 때.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주가가 한번 또 크게 움직이고요. 스펙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공모가, 그 다음에 원금 보장. 스펙은 원금 보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합병하기 전에 스펙은 거래가 되는데 공모한 가격, 스펙도 공모를 하거든요. 스펙을 미리 공모를 해놓고 그 공모에서 성공하고 나면 그 가격은, 만약에 스펙이 합병할 대상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스펙은 만기가 있거든요. 그 만기 안에 합병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대신에 어떤 가격에? 원금 보장 가격에. 예를 들어서 스펙이 100원에 상장을 했다. 뭐 5년 뒤에 5년 동안 이제 뭐 상장을 유지를 하는데 아, 이 5년이라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상장을 못 시켰어요. 이 스펙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110원이 될 수도 있고 120원이 될 수도 있고 200원이 될 수도 있고 8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80원에 내가 샀는데 이게 기한이 만료가 다 돼서 상장 폐지를 해. 그러면 이거는 20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100원 받게 되는 거. 원금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스펙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성장성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새로 공모하는 스펙들이 기술주가 많아요. 버진 갤럭틱은 우주여행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여행.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스는 간편결제. 죄송합니다. 리페어. 아, 리페이. 리페이. 리페어는 고충. 리페이는 간편결제입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스는 이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 그 다음에 니콜라는 수소차. 수소 트럭이죠. 이런 업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주들을 대변하는 업체들이 상장을 합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도 지금 IPO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데 미국처럼 IPO 시장에서 스펙 시장으로 열기가 옮겨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스펙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은 금융 상식이 되지 않을까. 성장주에 대한 스펙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 합병 발표를 하는 특히 뭐 굉장히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와 합병 발표를 하는 스펙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가 강세입니다. 제가 아침 시황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주와 전통적인 블루칩이 강세를 보일 거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어디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소차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막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슈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증권 SEC에서 미국의 SEC에서 조사한다라고 하고 이게 니콜라가 이거 이제 숏 업체들이 공매도 업체들이 이제 공격을 막 하고 있죠. 이거 사기다 사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니콜라의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회복한 거에 굉장히 대비되는 모양새인데요. 이것과 함께 현대차는 수소차, 수소 상용차 관련된 로드맵을 공개를 했죠.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미국의 2021년도 캘리포니아 상용차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 트랙터도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니콜라의 빈자리를 현대차가 채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수소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있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회사예요. 도요타의 수소차, 그 다음에 현대차의 넥소, 그 다음에 상용차도 지금 스위스와 1500대, 2025년까지 1500대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투자 자본도 많고 마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판매량이 계속 줄었죠. 현대차가. 그러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자동차가 아닌 친환경차 업체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받는 건 좀 무리겠지만 내연기관차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테슬라가 멀티플이 뭐 3, 40배다, 4, 50배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6, 7배다. 이 갭을 수소차 생산으로 인해서 이 갭을 메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평가 방식, 지금의 현대차의 평가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현대기아차를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전기차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새로운 평가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더라고요. 오늘 뭐 기아차가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것.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그 다음에 친환경차의 재평가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J대한통운이 뜬금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뜬금없이 강세는 아니죠. 기존까지 많이 오르다가 그 다음에 언택트에 우리가 밖에 안 나가면 물건 어떻게 사죠? 인터넷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사면 배송은 누가 합니까? 택배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 저희 담당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뭐 보고서는 아니고 그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단 어제 페덱스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페덱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페덱스 이제 국제적인 물류 회사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 쪽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CJ대한통운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두기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택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택배 업체의 1인자인 CJ대한통운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네이버도 지금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배송시장에 뛰어들었죠. 배송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쿠팡과 달리 아마존 쿠팡은 자기네들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와 달리 이 물류회사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회사를 이용하겠다 이쪽과 협력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보다 후발주자인데 쿠팡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뭐 쿠팡맨이라고 해서 네이버맨 이런 거를 만들면 사실 뒤늦게에서 쫓아가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물류업계와의 협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이 가장 수혜를 받겠죠. 왜? 올해 물량이 엄청 급증했는데 그 물량을 따라갈 수 있는 데는 CJ대한통운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택배회사들이 그렇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한진이라든지 뭐 롯데 이런 쪽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때그때 맞춰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증가시키진 않습니다. 한 2, 3년 만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 싶으면 캐퍼 증설을 하고 하는데 대한통운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급증했는데 이 CJ대한통운만이 캐파가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택트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택배 물동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언택트 시대에는 택배회사가 주인공인데 CJ대한통운은 최근에 요 파란 게 네이버의 주가고요. 까만 게 CJ대한통운의 주가인데 주가가 상반기 초반까지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네이버랑. 네이버도 언택트 시대에 뭐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치고 올라갈 때 CJ대한통운은 어쩐 이유에선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실적도 좋았어요. 상반기에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동행하던 주가는 이별을 하게 됐죠. 그런데 뭐 페덱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야 얘네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이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통운이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연휴에서 올랐는지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나머지 10분 저희 김민진 차장과 마감 시황 통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